네, 안녕하세요. 호두 장군남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어디 서야 되지? 중간에 뭐가 있네요. 아, 네. 원래, 네, 요청사항인데요. 저기, 네. 사실 이제 상당히 좀 이런 이 요청사항을 제가 좀 두려운데, 네, 주최 측에서, G캠프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이제 MBI 요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걸 하실지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짧게만 네. 좀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네트워킹 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네. 아, 저는 아, 이러면 분명히 컴플레인이 올 텐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 측 요구사항이라서요. 선생님, 예. 벌써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 안 좋아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플러스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 지금 유플러스 상관제라는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은 그 MBIT로 안돼 있고 다른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MBIT랑 좀 궁금해가지고 좀 개발 관련해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일단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좀 이걸 배우게 되면 그 차량관제 지금 제가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그쪽이랑 좀 붙여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 좀 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전자에서 서댕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은데 와이파이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MBIT로 해서 구성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휴직 중인 상태고요. 하드웨어 쪽하고 이제 펌웨어 하다가 인터넷 연결된 그 MBIT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예, 일단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코롱 베니트에서 왔고요. 지금 이제 암에서 적용하는 MB, 아, 엠베드하고 요거 MBIT 이용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솔루션, 네트워크 솔루션 만들려고 좀 궁금해서 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준비 중이고요. 저는 이제 기존에 그 에셋 쪽 도난 관리하는 거 이런 걸로 지금 IoT 쪽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로라 쪽 생각했다가 아 이게 로라가 아닌 것 같아서 예, 대체 기술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캠이라는 그 카메라 업체에서 왔는데요. 그 테스트 장비에 뭐 수량 카운트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IoT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뭐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에서 왔고요. 저도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이 나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AP 없이 연결할 수 있는 MBIoT에 무슨 장치를 달아서 스마트팜에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원래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로라 쪽이 좀 맞는데요. 저 MBIoT 쪽에서 이제 기지국하고 연동하는 쪽에서 한번 확인 좀 하려고 좀 어떻게 붙이는지 좀 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통신 감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이런 IoT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을 하는 게 관심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머신러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반도체 기술 지원 업무를 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로라나 시그폭스 간단하게 테스트는 했었어요. 그리고 MBIoT는 이제 처음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버티컬 팜이라고 수직 농장 연구회에 지금 소속돼 있고 관련해서 MBIT로 간단한 센싱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걸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IT는 로밍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동 중에 어떤 이, 뭐 데이터 분석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LTE 카테고리 M1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쿠이버거 주식회사에서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조태상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IoT에 관심이 많아서 업무하고 조금 동떨어지긴 했는데 좀 어떤 방향인지 좀 궁금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의료기기 그 심장충격기 회사에서 왔는데요. 심장충격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그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체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MBIoT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큰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가스밸브 열고 닫고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CPR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것을 그것을 알려주기만 해도 그것이 데이터로 해가지고 그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바로 알면 그것이 또 자료로 모이기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MBIoT를 이번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왔고요. 김포 메이커 그 페이스북 보고 어제 신청해서 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 박스 개발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원격 제어 관련돼서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고 이번에 아두이노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처음 이번에 다뤄봐서 어려울 것 같아서 워크숍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냥 프리랜서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MBIT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좀 이력이 좀 그런데 저는 포항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뭐 재능 기부 좀 삼아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라즈베리파이 아두니오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이제 뭐 콩나물 기르고 식물 재배할 때 그 이제 습도 센서를 이렇게 또 넣어서 이게 토양의 습도가 얼마인지 이런 걸 좀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걸 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센서 이런 쪽으로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MBIoT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이제 뭐 그냥 틈틈이 그 방과 후 수업 이제 이렇게 교사로 알바는 아니죠. 의사인데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걸 좀 이제 신기술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줄까 싶어서 그냥 제가 시간 내서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도시가스엔 금준환입니다. 저는 이게 그 LTE M1으로 그 제품을 뭐 방식 전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한 경험이 있고요. 그 더 많은 기기들을 붙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렴하고 그런 통신 방법이 필요해서 MBIoT나 CAD M1 쪽을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압력계 개발해서 그 LTE MBIoT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보다 더 나가서는 배관 속에 로봇을 집어넣어서 배관을 안에를 좀 그 문제가 있는 배관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저는 직협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통신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교육받으시고 향후에 이 직캠프에서 이 모듈을 이용해서 테스트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번 주 이제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 만드신 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대신 여쭤봐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후에도 이 MBIoT를 계속 검토하시고자 하실 때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그냥 IoT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아서 배우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직캠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전자 펌웨어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는 황선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중에 한 분이 더 있는데 한 분은 내일 라즈베리파이 진행하실 거라서 네, 저희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보드 나눠드리기 전에 저희가 오늘 일단은 9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9시에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대기하고 있을 때가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을게요. 그때 뭐 저랑 뭐 얘기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인 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이용해서 한번 코드 테스팅 코드 한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아두이노 쪽에 그 MBIoT 라이브러리 파트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네, 한 시간 정도 더 이제 뭐 지금 이게 여기에다 이제 내가 신규로 어떤 명령어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훑어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내일 한 시간은 그렇고 내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즈베리파이 이용해가지고 MBIoT 네, 언어가 달라져요. 지금은 이제 C++ 이용을 하고 내일은 라즈베리파이 할 때는 파이썬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뭐 기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이거 가지고 펠리온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펠리온을 해서 이제 DTLS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UDP 위에 이제 보안통신 이용해가지고 그 펠리온 연동해가지고 네, 동작되는 코드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오픈 안 했는데 네, 토요일에 오픈하겠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이제 별다른 거 없고 이제 그 전에 포팅되어 있는 거 위에다가 이제 세팅하는 그런 부분 더 추가된 거라서 그렇게 보실 것 같은데 네, 사실 모르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뭐 사실 이게 각 그 세 가지의 플랫폼이 다 성격이 다 달라서 아두이노의 성격과 뭐 라즈베리파이의 성격과 이제 엠베드의 성격이 다 달라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메일을 보냈거든요. 아까 스팸 말씀하신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엠베드 교육 받으시고 하셨던 분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관심 있는 부분만 와서 들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리소스들을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들을 전부 다 GitHub에 오픈을 해서 네, 그쵸. 코드 주 기시죠? 네, 죄송하지만 이게 제가 손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잠깐 좀 앉아서 네. 네, 오시기 전에 저기 혹시 여기는 다 가서 보셨죠? 코드주 기스는 다 보셨죠? 네. MBIoT 관련해서 이제 아두이노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엠베드 OS 라즈베리파이 세 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그 육축 센서 이거를 이제 스파크펀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만든 걸 제가 포크해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이제 이 저희 보드에 맞춰 가지고 수정한 이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도 센서 이 라이브러리를 또 이것도 업어가지고 와가지고요. 여기다 제가 또 모디파이 해가지고 만든 이 부분들 있고요. 그리고 MBIoT 하드웨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는 네, 올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이틀 전이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회로하고요. 회로 스케미틱에 보면 회로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코어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코어 모드에다가 쉴드를 붙이면은 아두이노라든지 엠베드에다 동작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해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붙이게 되면은 라즈베리파이에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회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 이것도 보셨죠? 강의 자료도 있고 뭐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네, 보신 분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하셨었는데 네, 그냥 뭐 어떻게 설치하라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문서들이 있는데요. 가이드 문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뎀 가지고 이전에 개발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T 커맨드 매뉴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하드웨어 가이드 이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이 LGU 플러스 MBIoT 모뎀 가지고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는 사실 회로도 없었어요. 레퍼런스 회로가 없었거든요. 네.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첫 시간에 이제 U 플러스 그 책임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네. MBIoT랑 뭐 이렇게 K-Demon이랑 뭐 비교하고 막 이런 자료들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네. 뭐가 좋고 한데요. 사실은 이제 MBIoT하고 K-Demon은 등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된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그 모뎀의 가격, 부품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캐데몬이 그 정도 비쌉니다. 그래도 NB-IoT에 비해서 그 정도 가격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통신비, 기본 통신비가 NB-IoT 같은 경우에는 100kb에 330원인데 이제 캐데몬은 이제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죠. 아 뭐 1,000원 정도야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내가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가장 적합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 사실 NB-IoT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부품이 싸고 제가 원하는 게는 어디서든지 네트워크 통신이 되는 걸 원했는데 사실 빠른 속도는 필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가장 싸고 저렴하고 그리고 회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다른 데에 비해서 회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회로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만 네, 뭐 이렇게 별 게 없습니다. 뭐 대부분 없죠. 뭐 안테나 있고 뭐 이쪽에 그냥 다른 뭐 모뎀 회로나 이런 거를 예전에 뭐 많이 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심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통신의 이런 라인 그냥 시리얼 라인 두 라인 빼놓고 이거 달고 디버그 라인 두 개 빼고 끝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뭐 여기다가 이거에 3.3V 연결하기 위해서 레벨 시프터 달아가지고 또 바꾸고 내부에서 막 여러 가지 뭐 안테나도 여러 개 막 네. 꺼졌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게 간단한 거는 그만큼 부품을 적게 쓰고 회로를 굉장히 심플하게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조금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만하죠. 요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예, 얼마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네, 이만해요. 이렇게 이만하게 만들어 뒤에다 이렇게 유심 꼽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메인 코어니까 사실은 회로를 제가 공개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보시라고 참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XB 타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XB 타입에 맞는 소켓 헤드 만들어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파워 쪽만 쉴드나 헤드 쪽 참조해가지고 내가 다른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내가 원하는 센서, 내가 원하는 거 붙여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바로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금방 만드시죠?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뭐 어떠어떠한 거 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NB-IoT에도 우리가 붙이고 싶어. 그러면 회로 딱 보고 아 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내가 이것만 참조해서 하면 되겠네라고 바로 아마 견적이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해볼 수가 있고요. 단순히 상용 제품뿐만 아니고 연구 기재제나 어떤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만드시는 것도 거기에다 이제 만드시는 거에다가 붙여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그래서 만들어 보시고 또 아까 직캠프 총괄 책임 얘기하셨는데 직캠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네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기회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PCB를 만드는 장비도 있고요. FCT를 치는 장비도 있고요. 네, 뭐 좋은 여러 가지 뭐, 네. 금형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네. 7시 52분인데요. 그, 잠깐 한 10분 정도 쉬시면서 뒤쪽에다가 지금 보드랑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수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뒤에, 네. 저희 NB-IoT 보드하고 그 보드 박스 안에 보면 유심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 하나씩, 한 분에 한 개씩,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10분 쉬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저희 GitHub 주소는 github.com의 coduju-ltd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NB-IoT라고 나와 있는 것들 받으시면 되고요. 네? 코드주요? -ltd 말고요? 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렇게 했습니다. 네, 제가 이미 늦었죠. 하나, 둘, 셋. 아, 아직, 네.
네, 아, 예. 그 보드는 보드하고 위심은 계속 직캠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BIoT 이용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베이스보드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XB 타입에다 결합해서 하시려고 하시면은 여기서 계속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환영하신다는 그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이는 이런 좋은 시스템들이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제품 샘플 뭐 이런 것들도 네, 진행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받으셨죠? 네. 예. 사실은 이제 작년 그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3월 말까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좀 작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되게 어떤 이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두서없이 얘기하기가 딱 좋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 이건 좋고 이건 좋고 그래서 혹시 너무 두서없으면은 두서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건 네. 아, 네? 어떻게 나오죠? 아, 네. 아, 확대하면서 해야 되겠네요. 네. 아, 네. 네. 잠시만요. 아, 예. 주소는 확인하셨죠? 네. github.com에 kuduz-ltd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네. 뭐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U+는 네. 바로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게 허용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뭐 U+에서도 이제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어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어떤 이제 강제 사항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꼭 어디를 거쳐서 꼭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아두이노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두이노 예제도 그냥 UDP 소켓 하나 열어 가지고 특정 서버에다 데이터 보내고 그 데이터 다시 에코로 받아와서 테스트하는 그런 굉장히 좀 네. 저수준의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MBIoT 보드 개발 보드 다 받으셨죠? 이렇게 뭐 유심도 다 꼽아 보셨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확대할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조립하시는데 바쁘시구나.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여기 유심을 여기다 꼭 넣으셔야 돼요. 안 넣으시면은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실드 보드인데, 네 실드 보드에는 센서가 이렇게 온스톱 센서가 하나 달려 있고요. 육축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원래 이거를 이런 거를 빼면은 네, 더 간단해지긴 하는데 네. 통신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어떤 센서를 하든지 뭐 어떤 뭐 액추에이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내가 봤든지 어떤 상호 작용의 한 통신 수단인 거지 이 통신이 사실 이게 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게 온스톱 센서 하고 그리고 육축 센서 이제 MEMS 센서 이제 육축 센서는 아시죠? 가속 센서하고 자이로 센서 이게 들어가 있는 이거를 여기 장착을 해놨고요. 이쪽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네 여기 D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네 LED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LED가 달려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로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회로를 안 보셨던 분도 계시는데 회로를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실제 이제 뭐가 달려 있냐 이거를 아시려고 하면은 회로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네. 네, 회로 얘기는 재미없긴 하겠지만 간단하게 좀 네. 아시는 분들은 너무 재미없으실 거고, 네. 모르시는 분도 쉽죠. 선만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아두이노 보드의 그런 실드 모양인데요. 네. 여기 그 보드를 떼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여기에 여기 보면은 실제 뭐 J5라고 써 있고 뭐 J6이라고 써 있고 여기 이런 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 그 XB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보드에 시리얼 핀, TX 핀이랑 RX 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리셋 하드웨어적으로 신호를 줘서 할 수 있는 리셋 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버그 이거는 이제 모뎀을 나중에 그 장치에다 물려가지고 모뎀의 이제 상태를 보는 디버그 핀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모양대로 그냥 그대로 꼽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꼽으시면은 동작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두이노의 핀 배열이거든요. 아두이노의 핀 배열인데 네, 여기가 밑에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S 언더바 TX, S 언더바 R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아두이노의 0번 핀, 1번 핀이고요. 그 여기 보면 TX, RX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네.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네. 지금 네, 저희가 바로 해봐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거꾸로 했을 때 봤을 때 여기 TX RX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윗부분에는 네, 보셔야 돼요. 네. 네. 조그맣게 써 있죠. 이 위에는 TX RX라고 써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S 언더바 TX 언더 S 언더바 RX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점퍼를 연결을 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아두이노는 위쪽으로 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네. 잠시만요. 이거는. 네.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는 핀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RX, TX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하면은 S 언더바 RX, S 언더바 TX 연결이 되는데요. 위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제 TX RX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0번이랑 1번을 가지고 TX RX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는 0번이랑 1번 표현을 실제 이제 이거 가지고 디버그 시리얼도 보고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도 이걸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해놓게 되면은 좀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점퍼를 네. 여기다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엠베드 보드는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도 네, 예, 라즈베리 파이도 밑에 쪽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할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그걸 나타낸 거고요. 네, 선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네. 요거 조금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아두이노에 보면은 I2C, I2C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SCL, SDA인데 이거는 어떤 뭐 점퍼를 꽂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 핀을 이용해가지고 센서들을 연결을 해놨습니다. 센서를 이쪽에 보면은 이게 LSM6DS3에 이게 육축 센서 육축 센서가 연결이 돼 있고요. 또 이렇게 HTS221 온스토 센서도 저기에다 연결해놨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ICQC 같은 경우에는 한 핀에다가 밑에다가 대롱대롱 달아놓고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호출해가지고 데이터값 읽어오고 이렇게 서로 이제 통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라인에다가 얘네들 이렇게 네, 네 열매 이렇게 걸듯이 이렇게 줄줄줄 이렇게 두 개를 걸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를 네 이쪽에 보시면은 아두이노 쪽에 여기가 A0거든요. 아두이노 A0 핀이거든요. 그다음에 A1 핀에다가 리셋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거 용도는 실제 이제 보드에 보면 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리셋을 MBIOT 리셋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원격에서 이제 얘가 동작을 하고 있다가 만약에 모뎀이 중간에 이제 이 MBIOT 모뎀이 맛이 갔다 원격으로 제어해서 리셋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안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거는 원격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실 때 얘가 이제 특정한 시간에 이제 이쪽 MBIOT 모뎀이 반응을 주지 않으면은 이쪽에다 강제로 그냥 하이 신호를 주면은 리셋을 떨어뜨릴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달아놓은 거고요.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0번, 1번, 2번, 3번, 4번 아두이노 4번 핀에는 디버그 LED를 연결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예, 이거는 이제 U+ 네. 예, 담당하시는 분의 요구사항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덮게 되면은 얘가 지금 동작되거나 이런 거 디버깅하기 힘드니까 아두이노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다 LED를 달아놓고 LED를 따로 제어할 수 있게 여기 아두이노의 4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회로는 다 봤습니다. 네, 끝났어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회로 관련해서? 네. 말씀하십시오. 끝났어요. 간단하죠? 붙이고 그냥 전원 주고, 네. 사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3.6V를 만들어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전원단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3.6V 이상을 내가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배터리 연결하면은 3.7에서 4.2 사이 왔다 갔다 하죠. 3.6에서 4.2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배터리로 그냥 붙여주셔도 되고요. 만드시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그냥 되게 심플하게 만든 모뎀이에요. LTE 모뎀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고 내부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단순하게 하고 회로도 되게 구성도 단순하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쪽 회로 관련해서 질문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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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는 S-RX 사용하면 되죠. 밑에 시리얼 0번, 1번 필 쓸 수 있죠. 레오나르도는 그렇고요. 메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메가 같은 경우에는 그 따로 이제 와이어를 날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을 만들 때 타겟팅한 건 사실 우노보드를 타겟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스펙에서 네 나중에 뭐 코드 보시면은 네. 라이브러리 코드 미리 보고 오신 분 계시겠지만, 뭐 메모리를 잡았다 풀었다 난리를 치죠. 왜냐면, 우노가 메모리가 2KB 밖에 없거든요. 쓸 수 있는 게.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네, 아두이노 메모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중간에 뭐, 프리메모리 확인해가지고, 남은 메모리랑 확인하고 그런 것들도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근데 아두이노에서 이쪽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만드는 거 가져다가 제가 안에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일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노나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뭐 다른 보드를 이렇게 많이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기본 동작하는 환경들 모든 센서들을 다 살리고 그리고 이제 MBIoT를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노에다 일단 맞춰놨어요. 가장 낮은 스펙에다 맞춰놨어요. 거기서 동작하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되면은 사실 다른 애들은 더 스펙이 높기 때문에 그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네. 회로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핀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따로 핀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은 리셋 핀이요. 리셋 핀인데 사실 네, 안 만지셔도 상관없긴 한데. 네. 그리고 이제 디버그 LED 요것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얘가 어디 달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 그냥 그 리셋은 그냥 리셋 버튼 누르면 그라운드로 떨어져가지고 얘가 그 모듈에 리셋 핀에 그라운드를 특정 시간 그 그라운드로 떨어지는 거 특정 시간 정도 주면은 모뎀 리셋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달아놔서 이렇게 스위치로 동작을 시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모뎀의 리셋 핀 같은 경우에 전원이 들어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풀 업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 이제 하이를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TR을 걸어가지고 이쪽에서 제가 하이를 주게 되면은 얘가 예 반도체니까 TR이니까 트랜지스터니까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셋을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근데 뭐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조립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쓰시기 전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는, 네, 아두이노 우노 부대 사용하실 때는 이쪽에 RxTX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쪽에다 붙여야 된다. 네,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되게 단순하죠. 네, 모양 자체가 단순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네, 이거 헷인데, 뭐, 이거는, 뭐, 내일, 뭐, 헷도 똑같이 리셋 버튼 있고, 얘도, 네. 리셋 같은 경우 이렇게 점퍼를 둬가지고, 이 점퍼를 이렇게 쇼트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어를 하셔야지 되고요. 안 쓰실 거면 이거 빼놓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고, 네,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 그 MBIoT 모뎀은 그 대만의 서컴이라고 하는 회사 제품이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써 있는데 TCP/IP도 되고 UDP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데 사실 아까 첫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사용 TCP를 할 때 사용하는 헤더하고 UDP에 사용하는 헤더하고 헤더 사이즈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내가 뭐 그러니까 TCP가 한 200바이트 정도 쓰면 뭐 UDP가 한 40바이트 정도 사용한다고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뭐 5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네. 처음에 뭐 TCP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꼭 TCP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MQTT를 내가 뭐 사용한다고 뭐 이럴 때는 TCP를 써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최대한 조금 쓸 수 있는 UDP를 쓰는 게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네 뭐 기능 자체는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교재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 점퍼를 위쪽에다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소스 코드는 네, 좀 이건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손을 저기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제 아두이노 개발 툴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두이노 개발 툴은 혹시 다 설치가 돼 있으신가요? 안 돼 있으신 네,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네, 계시고 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의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아두이노는 꼭 하셔야 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아두이노는 예. 아두이노 정말 꼭 하셔야 돼요. 펌웨어를 하시든지 뭐 다른 걸 하시든지. 네, 아두이노의 양질의 코드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양질의 코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실제 제품 만드시는 데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거나 뭐 하실 때 정말 쓸 수 있는 좋은 코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 이노 파일 말고 라이브러리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레포지토리에 가시면은 MBIoT 아두이노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드웨어는 뭐 미리 다 받아 놓으셨죠? 받으실 때, 네, Git을 뭐 많이 써보신 분 아시겠죠? 여기 다운로드 집으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내가 여기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네, 네, Git을 클론을 하셔가지고, 네, 여기서 참여하셔도 되고요. 그냥 Git 클론해서 받으셔가지고, 나름 그 버전 관리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운로드 집에서 받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MBIoT 아두이노에 가셔서요. 네, 여기 보시면 요거입니다. 요건데 클론 올 다운로드 누르시고 보이시나요? 키워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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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요. 얼마나 줄이 괜찮나요?
지금도 계세요? 좀 더? 아, 키우지 마. 네. 네. 여기 녹색 버튼 누르면은 안 깨지죠, 이제? 네. 네. 여기, 제가 이제 교재에는 다운로드 집이라고 해놨는데요. 뭐 이게 여기서 Git 클론을 하셔도 되고 다운로드 집 하셔도 되는데 일단 다운로드 집 하시면은 여기 네, 다운로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MBIoT 아두이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바로 압축이 풀리더라고요. 여기서 압축해서 뭐 넣어도 되고 압축 안 해서 넣어도 되는데 일단은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zip파일이 이렇게 생기면은 아두이노 2를 여시고 여기서 라이브러리 포함하게 하신 다음에요. .zip 라이브러리 추가하셔서 방금 받았던 MBIoT Arduino Master.zip 네.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제 아두이노 스케치에 설치가 됩니다. 네.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선택하게 되면은 제가 오늘 새로 올린 예제가 있는데 예제 보시면은 여기 파일에 밑에 예제에 가시면은 여기 MBIoT Arduino Master 밑에 테스트 슛 gcamp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은 네. 이게 나오게 되는데 아마 바로 빌드하게 되면은 빌드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예제 보시면은 지금 예제 육축 센서하고 그리고 이제 온스토 센서를 전부 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 보드의 전체적인 기능을 다 이용해서 할 수 있게 예제를 지캠프 오늘 실습용으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예, 그 외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두 개를 더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포지트리 밑에 스파크펀 LSM 6GS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여기도 다운로드 zip 해가지고 그 zip 파일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라이브러리 추가했던 것처럼 추가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포지트리 가셔서 SME HTS 221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가셔서 얘도 다운로드 zip 해서 이 zip 파일을 라이브러리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추가를 하신 다음에요. 다 추가를 하시는 상태에서 이제 컴파일 해보시면은 컴파일이 잘 될 겁니다. 네, 컴파일 완료됐죠? 여기까지 한번 진행. 네, 한 시간이라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도 해보셔야 되니까. 네, 한번 진행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10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그, Alt Soft Serial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아까 보시면은, 아까 저희는 8번 핀이랑 9번 핀을 그 TXRX로 사용을 했잖아요. 아두이노 여기 우노에서는. 그래서 그냥 소프트웨어 시리얼 말고요. 그러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시리얼은 그 이게 잘 안 잡히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거 알트 소프트 시리얼이더라고요. 그래서 알트 소프트 시리얼을 이거를 여기 라이브러리 포함하게 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관리에 가시면은 여기서 검색어에서 네, 이거 하시면 나옵니다. 바로 이제 예, full install full gen 네, 뭐 install 돼 있죠. 예, 요거 받으셔 가지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거 설치하시면 돼요. 다른 곳, 네,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이거까지 설치하시면은 네, 빌드가 잘 될 겁니다. 아두이노 스케치가 안 깔려 있는 분이 좀 계시네요. 네. 아두이노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네, 아두이노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안 하시면 올려 보셨죠? 아니 내리고 그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위심을 거꾸로. 아니 언제 이거 무슨지? 아 모양이 있는데. 안 좋아 안 들어가. 아니 이렇게 보고 있지. 아, 모양이 그렇게 되는 거. 안 좋아한데. 응, 잘 들어가네. 지금 이거 하다가 끝났는데 지금 포트도 네. 이게 메가로 돼 있잖아 지금 아. 보드 우노 하셔야죠 우도 아 예 네. 한보드로 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안 되죠 그럼 다시 아니 그냥 컴파일해서 다시 올리면 돼요 선생님 되셨죠 아 둘 셋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에 너무 많이 했죠? 한 번에, 예. 한 번에 끝내려고 오늘, 사실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온도, 그, 제가 짧게 코드 설명해 드리고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고생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9시부터 9시 반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가실 수 있게 제가 네, 서포트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게 한 번에 라이브러리를 세 개, 하나, 둘, 한 번에 라이브러리 네 개를 추가한 거죠. 알트소프트 시리얼은 관리해서 찾고, 그 다음 이제 스파크펀이랑 이제 온스토 센서랑 이제 MBIoT 라이브러리를 한 번에 추가를 하니까 제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가지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이 예제는 그 MBIoT를 초기화시킨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코드들이 좀 길게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MBIoT 초기화된 상태에서 여기 195.34.89.241이 여기가 이제 유블럭스라고 하는 회사의 그 에코 서버입니다. 에코 서버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내는 패킷을 그대로 다시 나한테 던져주는 그런 서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내부에 따로 서버를 두지 않고 이 에코 서버를 이용해서 지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7번 포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은 저희가 SME Humidity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드에 달려 있는 온스토 센서를 가지고 온도 그러니까 리드 휴미디티라고 해서 이제 코드 291번 라인입니다. 예, 리드 휴미디티라고 해서 습도를 읽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리드 템퍼레이처라고 해서 297번 라인에 저희가 온도를 읽어가지고 각각의 이제 데이터 H, 데이터 T라고 하는 거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DTO STRF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 플롯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 문자열 형태로 변환해주는 아두이노의 함수가 있습니다. AVR에서 제공한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는데 이거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다섯 개의 글자로 표시하는데 소수점 두 차짜리까지 해서 저희가 얻어온 온도하고 습도를 저희가 이제 템프하고 휴미라고 하는 이 배열에다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샌드버퍼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러니까 T땡땡에서 온도하고 H땡땡에서 휴미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제가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던지냐면은 먼저 소켓을 만들고요. 이제 네, 보시면은 모뎀이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모뎀에서 여러 가지 명령들이 셋이 있는데요. 그 명령 셋에서 저희는 소켓을 열겠다. UDP 소켓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소켓을 만들었습니다. TPB23 소켓 크리에이트. 소켓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보면 IP 넣었죠. IP랑 포트랑 버퍼 넣어 가지고 버퍼의 사이즈 넣어서 소켓으로 샌드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신 그러니까 뭐 모뎀을 쓰든 뭘 쓰든 그냥 통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통신은 저희 목적지 정해 가지고 데이터 보내고 받고 통신 시작하고 데이터 보내고 받고 통신 끝하면 끝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 위에 이제 어떤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그냥 통신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켓에 그냥 하나 명령어에 매핑되어 있는 함수 가지고 열고요. 근데 여기 1024라고 하는 거는 얘가 여기 뭐 제가 주석으로 써놓겠는데 5683번 말고 0부터 65535까지 포트번호 넣을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임의로 1024를 넣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1024라고 하는 거는 서버 쪽의 포트번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모듈 안에 있는 포트번호예요. 그래서 0부터 65535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5683번은 쓰지 마 이렇게 매뉴얼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까 그게 나와 있는 게 AT 커맨드 매뉴얼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임의로 1024라는 건데 이게 1024 바이트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포트를 그냥 1024번 포트 안에 있는 내부 포트를 1024번을 내가 잡았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소켓 샌드 해가지고 아까 만들어놨던 샌드 버퍼 아까 만들었죠. 샌드 버퍼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온도하고 스톱값 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IP하고 포트 넣어서 보냈어요. 샌드 보냈고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소켓 리시브 해가지고 그 버퍼를 제가 이제 서버 쪽에서 다시 에코를 나한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 받아온 걸 여기다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디버그 시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제가 받아온 버퍼를 찍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제대로 보냈는지 그리고 그게 결과값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놓고 그 다음에 소켓은 클로즈 시키고요. 소켓 만들어놨던 거 클로즈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이거는 유플러스에서 통신이 끝나면은 네트워크 디테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소켓을 닫아놔도 지금 그 네트워크 상에 완전 이제 기지국 망이랑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set cpon이라고 하는 그 cpon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줘가지고 여기다가 0을 만약에 넘기게 되면은 이것까지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디테치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끊고 여기서 이제 통신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LED 깜빡깜빡 하면서 여기 그 다음에 육축 센서가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축 센서에서 가속도 센서의 XYZ 값 읽고,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에 있는, 자이로스코프는 각속도를 재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각속도 움직였는지 그 속도를 계속 루핑하면서 재면서, 또 이 센서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온도도 측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센서 내부에 온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내부에 온도를 재는 거기 때문에, 아까 HTS221 온수도 센서랑 좀 다르게, 자기 내부의 온도를 리포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 재가지고, 화면을 풀어지는 거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LED 껐다 켰다 하면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통신에 관련된 테스트 끝났고요. 그다음에 온도 수도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통신 테스트할 때 온도 수도 읽어서 통신 소켓 열어가지고 던지고 그리고 이제 결과값 받아보고 통신 종료시키고 육축 센서 해보고 해서 이 보드에 대한 사실 테스트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네, 죄송해요. 박수를 원해서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 수 있게 만든 코드고요. 그래서 뭐 MBIoT 뭐 한번 딱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이걸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개발하시지만 이거 이상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이상 필요한 거는 사실은 뭐 이 위에 하는 거는 갖다 주면 해주겠죠? 뭐 작업하실 수, 이 위에 올라가는 어떤 것들은. 사실 근데 이게 준비되면은 통신에 대한 거는 끝났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 MBIoT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이걸 오픈소스로 공개한 거는 여기까지 제공해드리는 게 목표였어요. 여기까지 준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위에서 응용하기는 응용하기 나름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떤 특별한 센서에 어떤 거를 받아서 내가 던진다거나 아니면은 특정한 이벤트 때 아까 육축 센서 같은 경우에서 어떤 특정한 패턴이 나왔을 때 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때 내가 통신으로 던진다. 그런 이벤트를 여기다 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얘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목표로 해가지고 만들게 됐고요. 혹시 궁금 질문 있으시면은 네. 클라우드 쪽에 연동을 하려고 하면은 추가되어야 될 라이브러리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지금 UDP로 하게 됐는데요. 그 내일 이제 라이브러리 쪽 코드 잠깐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시간 정도. 근데 라이브러리 쪽에 코드 보면은 UDP로 하는 거랑 TCP로 하는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가 셋이 좀 다른데 그 부분을 살짝 모디파이 해가지고 TCP로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함수를 또 따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거기에다가 MQTT를 붙이면 돼요. 근데 보시면은 그렇게 작업되어 있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아두이노 MQTT 하면은 그 지금 이거는 소켓 레이어잖아요. 뭐 네트워크 프로그램 많이 해보셨겠지만 소켓 레이어 위쪽에 이제 각 스택들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소켓 레이어가 준비가 되면 거기다 이제 굴로로 형태에 해서 붙여가지고 지금 이거는 모뎀이니까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ESP8266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걔도 밑에 쪽에서 소켓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다 위에다 붙이거든요. 그런 코드 이용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제 NB-IoT가 모뎀의 최초는 아니잖아요. 그전에 기존의 GSM이라든지 WCDMA로 되어 있는 코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작업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보시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가 어떤 기준이 없이 만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만드는 그런 방식이 이런 소켓 크리에이터하고 소켓 샌드 하는데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버퍼 넣고 버퍼 주소 넣고 버퍼의 사이즈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대로 사실 맞춰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맞춰 주시면은 윗부분에 이제 MQTT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뭐 DTLS는 UDP 기반의 이런 서비스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 라이브러리랑 연동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토요일날하는 이제 토요일날 진행하는 그 엠베드에서는 걔는 이제 그런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밑부분에 이제 MBIoT를 그 ARM 엠베드에서 원하는 표준 형태의 그 셀룰러 커넥티비티 표준 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HAL로 만들어 주게 되면 그 위 어플리케이션은 공통 어플리케이션이죠. 다 소켓 열고 다 하는 그런 공통 인터페이스 구현되기 때문에 밑에를 만들어 주면 위에는 동작이 돼서 그 위에 이제 LWM2M 뭐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지? X.203 그 이제 보안 관련된 모듈이나 이런 부분 따다다 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코드들이고. 엠베드 같은 경우에는 네, 할만 붙여주면 됩니다. 네. 사실 엠베드가 제일 재밌죠. 그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펠리온에서 나오는 서비스들 이용해서 이제 LWM2M으로 변화되는 거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로우 레벨하게 저희 네트워크 소켓 프로그램 처음 썼을 때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응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두이노에 이그제프 찾아보시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는 따로 이제 엠베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제가 진행은 하진 않았고요. 혹시 뭐 하시고 싶으신 마음 있으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네. 필요하시면은 네. 라이브러리 쪽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어서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다 표준화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더라고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네. 네. MBIoT 하드웨어 플랫폼이요? 어떤 그 엠베드에서? 엠베드에서는 ST 거 사용했습니다. 네네. 아니요, ST 그 디스코 IoT 모드라고 하는 거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데, 네, 그거 이용했습니다. 네네. 지금 데이터는 에코 서버라고 해서요. 제가 보내는 데이터 그대로, 그러니까
모뎀 제조사들마다 사실 에코 서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입수한 그 제대로 된 주소는 지금 유블럭스 주소거든요. 다른 데 뭐 막혀 있는 데도 있고 있는데 얘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어갖고 유블럭스 아시겠지만 아두이노에 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아두이노 요즘에 커넥티비티 다 유블럭스 사용하잖아요. 니나 뭐 이런 것들. 유블럭스는 이걸 오픈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소로 들어와가지고 네 패킷을 보내면 내가 그거 받아서 그냥 그대로 던져줄게.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보냈고요. 리시버하면 이제 내가 보냈던 거 다시 받아와서 읽어본 겁니다. 웹에서요? 아니요. 그거는 웹 쪽은 열어놓지 않았고요. 에코 서버만 돌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그냥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UDP 서버 제가 하나 열어가지고 제 PC에다가 고정 IP 하나 붙여놓고 그 포트포워딩 가능하잖아요. 그거 하나 열어놓고 그냥 거기다가 해서 들어오는 거 저는 보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환경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다가 코드에는 그렇게 공개를 했고요. 간단하게 UDP 서버 하나 만드셔가지고 고정 IP 포트포워딩 하나 해놓으시면 거기에다가 보내시면은 그 데이터 거기서 바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는 일단 그렇게 진행하십니다. 네. U 플러스 에코 서버요?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고요. 네. 네. 모르겠어요. 지금, 네. 여기 잘 되잖아요. 하나 더 있는데, 그 엠베드도 저기 에코 서버가 있는데, 근데 걔보다 이게 좀 더 빨라요. 그리고 아두이노도 에코 서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여러 가지, 네, 취소 선택할 수 있는 거에서 저는 그냥 유블럭스가 잘 됩니다. 저 속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네. 예. 9시가 됐고요. 네. 저는 9시 반까지 예, 여기 자리를 지킬 거고요. 그리고 혹시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서 스케치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오신 김에 저는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내일 저를 딱 보고 싹 웃으시면서 내일 나는 오지 않겠어라고 하는 표정 보내는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네, 오늘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9시 반까지 저는 있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